네, 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자, 사회심리학에서 항상 나오는 단골 주제, 집단 극화, 집단 사고입니다. 자, 먼저 제가 OX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만약 다 맞히신다면 이 주제에 대해 상당한 실력이 있는 겁니다. 풀어보실 분은 화면 정지하고 풀어보시고요. 정답 해설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 극화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극화가 시험에 나온다면 의미와 예시 정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집단 극화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보다 집단적으로 결정할 때 더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또는 인터넷 정치 모임이나 또는 사이비 종교 집단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좋겠죠. 또 관련된 개념이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죠. 예를 들어 자신이 특정 A라는 정당의 어떤 극단적인 지지 모임에 소속돼 있다면 거기서 돌고 있는 주장만 계속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다른 정당의 주장은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원래 자신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성향이 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집단 극화입니다. 집단 극화의 의미, 예시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 집단 사고로 넘어갑니다. 집단 사고는 무조건 나오는 주제죠. 자, 의미부터 볼까요? 집단이 의사결정할 때 동조 압력이나 자아의식 결핍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한 채 하부에 도달하는 현상, 이것입니다. 자, 집단 사고의 예시나 조건을 생각할 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던 일본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대담하게도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하여 결국 원폭 두 방을 얻어맞았죠. 그 일본 사령부의 의사결정, 집단 사고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집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조건 6가지 정도 되는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객관식, 주관식 모두 가능하죠. 1번, 동조압력이 높아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가 없을 때, 예, 결국 주변에 그런 눈치가 보이고 또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급박하게 결정하게 될 때 집단사고 발생이 잘 되고요. 두 번째, 응집력이 높아서 반대 의견 제기할 수 없을 때, 네, 그 당시 일본의 응집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권위적인 리더가 존재할 때, 철저한 계급사회에 대해서 상관에게 아무도 이견을 낼 수 없을 때 발생하겠죠. 그 다음, 집단이 고립되어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을 때, 다른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그런 외부 의견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집단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더욱더 집단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표준화된 의사결정 과정이 없을 때, 즉흥적인 임기응변식의 모임에서 더 집단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사고의 증상 8가지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제니스에 따르면 8가지 증상이 제시가 되는데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1번, 완전 무결의 착각, invulnerability. 자신들은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자신감을 가리킵니다. 2번, 도덕성에 대한 확신, 도덕적으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3번, 합리화, 자신들의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4번,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 경쟁 집단이나 반대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죠. 5번, 동조 압력, 내부 반대자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또 그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6번, 자기 감찰, 자기 검열,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또 제거하는 것입니다. 7번, 만장일치의 착각,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8번, 정신경원 또는 정신가드, 스스로를 그 집단의 어떤 경호원으로 여기면서 외부 정보나 외부의 피드백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 증상을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집단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공정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겠죠.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한 지도자가 나온다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죠. 또 비판을 장려하는 분위기, 비판이 자유롭게 나오는 분위기여야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 반대 의견 그룹, 영어로는 Devil's Advocate, 일부러 반대파 역할을 설정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단성을 견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하위 집단 생성, 일부러 하위 집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외부 인사 활용, 폐쇄성을 줄이고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결정 전 재검토, 재검토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는 것입니다. 교류 기억 활용, 교류 기억이란
집단이 가진 총 기억에서 각자가 가진 기억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교류하면서 기억을 보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OX 퀴즈 한번 정답을 알아볼까요? 네, 1번 X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방향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의사결정이 개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라는 뜻이지 꼭 더 위험을 추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번 X죠.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더 모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죠? 팬클럽, 정치 모임, 뭐 스포츠 모임, 종교 모임, 그런 모임들이 모두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집단 극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3번 X죠. 외부의 감찰이 아니라 내부의 감찰과 검열이었죠. 집단 사고는 외부의 의견을 원하지 않죠. 4번 X죠. 교류 기억이란 집단이 가진 총 기억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교류하면서 채워주는 걸 말했었죠. 그러므로 교류 기억은 정보 공유를 촉진시키고 집단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5번 X죠. 만장일치의 착각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마인드 가드, 그래서 정신의 경원, 정신 가드 이렇게 부린다고 했죠. 6번 X죠. 적극적인 논쟁을 하는 것보다 그를 무시하거나 내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동조 압력을 가합니다. 자, 몇 개나 맞히셨나요? 집단 극화와 집단 사고, 객관식, 주관식 모두 다 가능하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